정리해주세요. 아우 싫어. 그냥 점심 먹고 좀 한숨 잘까 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얘. 그래?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아우. 젊은 애가 그냥 죽겠다는 말은 입에다 달고 다니네. 젊기는 엄마랑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오. 얘가 얘가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냥. 아이. 예. 응? 우리 저 심심한데 이 앞 백화점 가볼까? 거기서 뭐 눈물의 세일인가를 한다던데. 눈물의 세일? 응. 그럴까 그럼? 아 근데 체리고 입고 나가 귀찮다. 아유 정말 귀찮다. 야. 와봐. 아유 절리가 이거 더워. 일로 와봐. 예. 세상은 참 빠르다. 응? 응? 너 이렇게 안고 찾은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아줌마 다 됐지? 그래. 예. 얼른 저리 가서 전화 받아봐. 아, 저 엄마가 봐도 엄마도 가깝잖아. 얼른 가서 받아. 전화 끊기겠다. 아유, 참. 아유, 제가. 아이고,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요. 엄마, 어? 옥순이 아줌마. 옥순이? 여보세요. 아이고. 어 그래. 뭐 하긴 뭐 그냥 이러고 있지 뭐. 어디? 구청 주부교실? 거기서 뭐 하는데? 미나? 아니 난 그런 거 싫어. 나 그림 같은 거 못하잖니. 너나 배워라 얘. 어 배웠어? 나 하나 좀 그려줘. 그래 끊는다. 왜? 아줌마가 미나 같이 배우지? 다 들고 가면서 주부교실이 무슨 주부교실이야. 어머 어때? 오랜만에 학창시절에 기분도 내고 좋잖아. 어머 엄마 우리도 이렇게 뒹글뒹글 할 게 아니고 그 구청에서 하는 주부교실 이런 데 한번 나와볼까? 어? 얘까지 왜 이래? 아 참 그런데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래 엄마 재밌겠다. 엄마 손잡고 가면 재밌겠다. 엄마 우리 가보자. 어? 일어나봐 가보자. 아, 왜 이래? 아 왜 싫어? 아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야지. 돈 안 되는 거 보면 뭐 노래 배우는 거 밖에 없네. 그래 우리 그 그러면 저기 주부 노래방 들자. 그래 볼까? 저기 아가씨 주부 노래방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주부 노래방은 수강 완료됐는데요. 아 어떻게 아유 복도 없어 진짜. 그럼 뭐 하지? 선생님. 예. 자 제시 좀 봐주세요. 그럴까요? 아유 전에 쓰신 것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이제 정말 시라는 이데아에 한 걸음 다가서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만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현학적인 시어의 선택보단 시적 대상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마시는 이 커피를 막연히 커피라고 부르기보단 검은 다이아의 눈물이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마, 검은 다이아의 눈물 이거야 이거 엄마, 어? 우리 저 시 배우자, 응? 어? 너무 멋있다. 검은 다이아의 눈물. 그래서 둘이 시를 배우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 이 커피를 검은 다이아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지더라고. 너 한 번이라도 커피를 검은 다이아의 눈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아 근데 왜 커피가 검은 다이아의 눈물이야? 네가 의대 출신이라 무조건 분석하려 드는데 시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알았어? 아유 알았어. 미스나 응? 어떠니? 이름 이쁘게 잘 썼지? 선우영 잘 썼다. 선우 부사세 이름 쓰니까 꼭 고등학생 된 기분이다. 그치? 오미선 응. 3학년 1반? 아니 넌 학년도 없는데 왜 3학년 1반이야? 아이 어머니 내가 31살이니까 3학년 1반이지. 그런 게 있니? 그럼 나는 5학년 2반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렇지 5학년 오, 2반. 엄마 진짜. 5학년 2반?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5학년 2반 선우영녀? 아니 당신 무슨 뭐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랑 언니랑 구청 주부교실에서 시 배우기로 하셨대요. 뭐 시를? 당신 시를 배워? 나는 뭐 시 배우면 안 돼요? 아 참 너무 안 어울려서 그러지. 참 아빠는 진짜.
자기, 응? 난 시 외워도 되지? 아, 그럼. 그 나야 수강료만 공짜면 뭐 별 상관없어. 한 가지 염려돼서 물어보는데 진짜 수강료 공짜야? 아니, 정말. 아, 공짜야, 공짜. 아, 순간 놀랐네. 공짜 아니라는 거. 그거 저 새 노트에다가 낙서하지 말고 빨리 저 커피 한 잔 줘. 검은 다야의 눈물 당신이 직접 다섯 드셔. 곰댕이 뭐 눈물? 무슨 얘기야? 커피는 직접 타서 드시래요. 웃음 나 진짜 웃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특별한 여아의 만남을 가져볼까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선영녀 씨, 오미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제가 커피라는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씩 써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커피를 막연히 향이 좋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 정도로만 묘사하셨더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커피에 관한 시를 써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견디고 싶을 때 커피를 마신다. 남북이라도 수평을 지키게 보이려고 지금도 나는 다섯째 커피잔을 든다. 실은 안으로 수평은커녕 몇 번의 붕괴가 살갗을 찢었지만 남 보이는 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서 배가 아픈데 아픈데 철저한 슬픔을 들이키는 심정으로 아니 사약처럼 커피를 마신다. 실은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어야만 시인 것입니다. 이번엔 작자와 청자와의 시적 공감대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눈 오는 날엔 아이들이 지나간 운동장에 서면 나뭇가지에 미쳐 내려앉지 못한 눈들이 덜어는 다시 하늘로 가고 덜어는 내 발에 밟히고 있다.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인생의 허전함을 심어주겠지만 우리들의 외로움을 불편해할 쯤이면 멀리서 반가운 친구라도 왔으면 좋겠다. 예, 아주 좋은 시장을 가진 계시네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느낌이고 공감입니다. 오미선 씨는 아직까지 소녀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신 것 같네요. 아, 예. 저도 화답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러시겠어요? 좋습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아, 우리는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를 그리워하느냐? 아마 화성에서 만났을 거야.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야 보일러를 뜨끈하게 틀어주겠네. 그대여, 좀 더 따뜻한 날에 이별할지라도 땡볕의 이별은 너무 싫어요. 돌아가는요, 그대 이름이 나의 귓전에 남아둡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우용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지요.
뭐야? 아, 여보. 아우, 우리야.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 무슨 웃기는 일 있었어? 아우, 있었지. 아우, 정말. 어, 뭔데? 궁금하네. 어, 얘기해봐요. 아니, 어? 시 선생님이 어. 화답을 하는데 가장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운 그대를 위하여.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야 뜨끈하게 보일러를 틀겠네. 이러는 거야. 여보, 그거는 말이야.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야, 웃기시려고. 그죠, 장모님? 아, 됐어. 내가 그냥 무식한 사람들하고 그냥 상대를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시 배우기엔 좀 무린 것 같아. 뭐? 아니, 저 시를 좀 배우려면 그런 시적 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 그런 넌 있니? 아이, 엄마 왜 그래? 아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나는 그 아직까지 소녀적인 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칭찬한 거 가지고 유난을 따. 아, 아니야, 아니야, 장모님. 우리 미달이 엄마요. 그 소녀적인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아. 그 선생님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소녀적인 게 있어서 좋겠다. 그치. 장모님도 가만히 보면 아주 되게 삐순이시여. 5월입니다. 화창한 날이 이어지고 있지요. 시 쓰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제출하신 시들을 읽어봤습니다. 많이들 좋아지신 것 같아 아주 기쁩니다. 근데 우미선 씨? 네. 평소에 시를 많이 접하시나 봐요. 아이, 네, 조금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기존 작가의 시를 모방한 듯한 느낌이 나서 아쉽더군요. 자신이 시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시각에서 시를 써보도록 하세요. 네. 때려 선우영녀 씨 시는 다소 거칠긴 하지만 뭐랄까요. 그 괜찮은 원석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시를 써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기존 작가의 시를 모방하는 건 나쁜 거죠? 그렇죠. 어느 단계까지 필요하긴 하지만 좋진 않죠. 아, 좋지 않는 거군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구청 주최 시 낭송의 밤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선 세 분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가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또 한 분. 아, 예. 아, 저 손혜영녀 씨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의 시를 모방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시를 써보세요. 네. 당신 뭐해? 또 시 써?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요. 응? 사랑? 아, 제목 근사하네. 아, 보지 말아요. 한번 봐. 아, 참.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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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참, 무슨 삼태 같은 시가. 아이고, 내가 그렇다고 그랬지. 사랑은 너무 흔하지. 나만의 독창적인 시. 독창적. 독창적. 혼자서 품은 꿈은 쓰러지고 조용히 하루하루 스쳐갈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떨리는 진실한 사랑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잊지 말아라. 네, 시인의 고독이 잘 느껴지는 진솔한 시였습니다. 다음은 선우영녀 씨의 시낭독이 있겠습니다.
제목 주천자 선우용녀. 삑삑 주전자가 운다. 엉덩이가 뜨거워 우는 걸까? 얄미운 가스레인지. 내 몸에 보리가 들어오면 나는 보리차. 내 몸에 결명자가 들어오면 나는 결명자차. 내 몸에 옥수수가 들어오면 나는 옥수수차. 비가 데려하나 그들은 원치 않네. 아 진종커 그들은 원치 않네. 였습니다.